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가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뭐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모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플라톤 강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고 오늘은 플라톤의 강의 중에서 그 파이돈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썼어요. 플라톤이. 그러는데 그 글에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그 사형 집행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플라톤의 자기의 신념인 그 원형론, 이데아론,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몹시 중요한 저서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고소를 당했는가? 그것은 소크라테스는 무신론자이고 젊은이들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었다.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하고 위험스러운 방향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테네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던 그 젊은이들의 부모가 세 명이 집단 고소를 했습니다. 그 세 명의 이름이 다 전해 오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뭐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그 젊은이들 소크라테스를 추종하던 젊은이들 집에 부모 세 명이 한꺼번에 집단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한 날은 BC 396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입니다. 그때 그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뭐 BC 300 정확히 제가 여기를 메모를 해 왔는데 그 BC 398년 7월 27일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 소크라테스는 70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투옥된 지 한 달 동안 있다가 사형 집행을 받았는데 그 고발돼서 사형 그 선고까지 받게 된 원인은 소크라테스가 그 그리스의 정부에서 인정하는 주피터 신이나 아폴로 신을 거부하고 자기가 혼자서 무신론자처럼 행동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자기가 그 데몬, 다이모니온이라고 해요. 다이모니온, 악마죠. 데몬, 아주 귀신이죠. 악귀에게 그 귀신이 쓰여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이래가지고 그 젊은이들을 그 나쁜 방향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지극히 위험스러운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이라는 형을 내린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그 형 집행이 연장된 이유는 거기 그 임금님이 타고 가는 배에 꽃장식이 시작됐어요. 그 꽃장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크레타 섬에 그 임금님이 그 표류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거기 신에게다가 그 제사를 지내러 젊은 청춘 남녀들을 데리고 배에다 꽃장식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종교적인 예식을 하고 되돌아오는데 한 달 시간이 걸립니다. 그 동안에는 어떠한 사형 집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이라는 온도가 떨어져서 집행하는 날짜가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날짜에 꽃장식이 배에 시작됐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연장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BC 주전 398년 7월 27일에 사형 집행이 된 날입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그 완전히 그 숨진 그 광경을 플라톤이 파이돈이라고 하는 그 대화편에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크라테스가 단순히 그냥 그 무슨 그 젊은 청년들의 부모 세 명이 고발했기 때문에 그저 두 가지 이유로 그 뭐 무신론자다. 그다음에 청년들을 교육상 위험하게 했다. 이런 것이냐. 그 잘 모르겠지만은 그 배후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함수 관계가 있었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 소피스트라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 폴리페서들이에요. 뭐 정치적인 출세를 위해서 학자라고 자칭하던 사람들. 그래서 뭐 아주 고위 정치가들을 가르치고 거기에 고문하고 그래서 오늘날 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고문하고는 그런 소위 말해서 폴리페서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종류 사람들 소피스트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아주 그 거두가 있었어요.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하고 고르기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았고 또 높은 그 정치하는 그 사람들의 고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플라톤이 그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소피스트의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나 고르기아스에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소크라테스에게로 갔습니다. 이제 그 점이 그 소피스트들이 좀 소크라테스를 위험하다고 생각한 점도 하나고 또 그 다음에는 소크라테스가 완전히 그 소피스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그 몽유병 환자 같아가지고 뭐 밤중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그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는 몽유병 환자들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가르침과 이런 과대망상주의 이런 거다 이렇게 아주 신랄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수제자로 있던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수제자로 갔어요. 근데 플라톤은 자기 삼촌이 또 그때 당시에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크리티아스라고 하는 사람, 또 샤르미데스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아주 그 정치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그 정치가의 그 가문에서 태어난 플라톤이 자기네들 제자로 수제자로 있다가 소크라테스에게로 간 거 이런 것도 아마 그 소피스트들이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는 데 있어서 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것은 뭐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결국은 사형 집행하는 날짜가 돼서 거기 이제 제자들이 다 모이고 했어요. 그런데 플라톤은 사정이 있어서 그 마지막 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돈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그 에케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피타고라스를 섬기는 말하자면 피타고라스파의 학자입니다.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중에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이 어땠느냐 이렇게 크라테스가 물어보니까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사형형 집행이 한 달 동안 지연된 데는 이러이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에 꽃장식이 시작되고 임금님이 크레타 섬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집행하지 말라 한 게 있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좀 연장되었다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 파이돈이 그 자기가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가르친 것은 그 한 달 동안 형 집행이 연장되는 동안에 플라톤도 거의 매일 같이 가서 소크라테스 강의를 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철학을 가르쳤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철학은 음악이다. 철학은 노래다. 필로소피 리로스 에스틴 그리스 말로 필로소피아 리로스 에스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부르는 것이다. 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음악의 화음과 같은 것이 영혼이다. 영혼이 살고 불멸한다. 왜냐? 악기가 있기만 하면 그 화음이 나오지 않느냐. 악기가 없어지더라도 화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언제라도 똑같은 악기를 제조해서 연주하게 되면 그 같은 화음이 재현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음악적인 그 파장과 화음으로 영원히 남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플라톤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말하자면 그 파이돈에서 플라톤이 주장하는 것은 원형설입니다. 이데아론입니다. 이데아론, 원형설. 근데 그러면 눈이 내립니다. 바깥에 눈이 내리면 눈이 차갑죠. 눈은 눈의 그 원형은 차갑다고 하는 온도, 그 냉온, 차갑다고 하는 온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눈이 더운 온도, 열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눈이 존재하지 못하죠. 녹죠. 뜨거운 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온도, 온도가 냉각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눈입니다. 그 얘기는 낮은 온도는 받아들이지만 높은 온도는 배제한다. 안 받아들인다. 그것이 눈의 그 이래합니다. 눈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살아 활동하는 육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눈이 눈의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 차가운 온도와 함께하듯이 영혼이 살아 활동하는 그런 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몸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배제하죠. 죽음이라는 것은 원치 않죠.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플라톤이 그 이데아론에서 그 원형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배제하는 것입니다. 눈이 차가운 온도를 받아들이고 더운 온도를 배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을 수 없다.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플라톤이 파이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그 많은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은 그 아주 그 원래 제자 말고도 그 피타고라스를 섬기고 피타고라스를 그 절대화하는 피타고라스 계열의 막 신 피타고라스파 그런 쪽의 제자들이 마지막 그 소크라테스가 그 독약을 마시던 날 여러 명이 거기 참석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플라톤이나 파이돈이나 무슨 뭐 크리톤이나 그런 그 소크라테스를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이 아니고 손님으로 피타고라스의 그 학파에 있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약을 마시려고 독약을 마시려고 하니까 크리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직도 해가 지려면 멀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가려면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서둘러서 독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나시겠다고 하십니까? 저녁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좀 잘 주무시고 그러고 오늘 하루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독약을 드셔도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크리톤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그 위안의 그 말로서 하는 거짓말로 그런 형식적인 말로 이해한다. 그런데 내가 진실을 말한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쪽에 그 이데아의 세상입니다. 원형의 세상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는 내가 거처할 곳이 참 아름다운 곳이다. 내가 가서 먼저 가서 내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는 건 물론이요. 너희들도 언젠가는 그리로 올 것이 아니냐. 너희들을 위해서도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서둘러서 가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떠나서 그 아름다운 세계로 갈 바에는 여기서 한두 시간 지체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사에게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졌다. 그러니까 그 빚을 갚아달라. 이런 말을 얘기하면서 그 독약을 들고 온 간수에게 어서 가져오라. 내가 그 독약을 지금 마시겠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잔을
소크라테스에게 내놓으면서 완전히 그 얼굴은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울지 마라. 내가 왜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느냐. 그러니까 이 간수가 하는 얘기가 나는 선생님이 불쌍하고 선생님이 생을 마치는 것이 그게 측은해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런 사약을 마시고 돌아가실 분이 아니신데 이러한 극형을 받으신 것이 안타깝고 약을 독약을 들고 와서 이것을 드십시오 하는 그 행위를 내가 해야만 하는 내 자신의 운명이 안타까워서 내 자신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너 아름다운 사람이여 이제 눈물을 그치라. 내가 하는 행위는 내 미래를 위해서 이미 예비되었고 나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 위한 것이다. 네 약을 어떻게 마시며 마시고 나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얘기하거라. 그때 이 간수가 지금 이것을 한숨에 마시고 일어나서 침대 옆을 자꾸 걸어서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발이 다리가 무겁다 느껴지게 될 겁니다. 다리가 무거워서 도저히 서 있을 거 없고 앉아있든가 아니면 누워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아마 호흡이 곤란하게 될 겁니다. 그러시면은 좀 괴로우시겠지만 그 호흡 곤란의 괴로움을 잠깐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간수가 이야기하는 대로 해서 그렇게 다리에서 문제 마비 증세가 일어나고 그래서 침대에 누웠을 때 결국은 호흡 곤란이 오고 그 호흡이 정지되면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 파이돈이라는 책에서 플라톤이 들은 대로 파이돈이 레포트하는 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이 제일 마지막으로 그 파이돈이라는 그 글을 끝내면서 서술한 그 두 문장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사람이다. 언행이 항상 일치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다녔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스승이라고 자신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친구처럼 대했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우리가 존경하는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별했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늘 플라톤 강의 다섯 번째에서 오늘은 플라톤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플라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까지 다섯 번 강의한 거에서 조금 복습도 할 겸 결론을 내릴 겸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첫 번 강의에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그 사형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어떻게 해서든 벌금을 내서 추방형이 돼서 사형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어땠느냐? 처음 재판했을 때 그 아테네는 우리 오늘날 우리 시대보다도 더 민주주의였습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극형을 언도할 때는 그 배심원을 다 초대해서 그 배심원이 대부분 소크라테스와 아는 사람이고 소크라테스와 같은 직업을 소위 돌을 쪼아서 무슨 비석을 만들고 하는 석수입니다. 그런 유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과연 잘못한 것이 어떤 일에서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배심원들이 투표해서 다수가 되어야 사형 집행이 됩니다. 그냥 법관이 뭐 무슨 오늘날처럼 그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사가 그냥 그 선고 공판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배심원이 501명이었습니다.
그 501명 중에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되겠습니다. 한 것이 28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조금 더 됐죠. 그래서 그 정도면은 그 사형을 안 시키고 그 벌금형으로 해서 추방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플라톤이 그 재판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렇다면 구할 길이 있다. 그래서 그 벌금이 얼마냐? 그러니까 30미네입니다. 30미네라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그 값어치로는요, 1미네가 한 오늘날에 100만불쯤 됩니다. 그럼 10미네면 1000만불이죠. 그럼 30미네면 3000만불이나 3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한 벌금을 내면 소크라테스가 사형이 면제되고 종신형으로 아테네를 떠나서 추방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그 20미네를 구하러 자기가 10미네가 있으니까 20미네를 더 구하러 시라큐스에 가졌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제일 첫 번에 강의인 그 아카데미아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그 학교를 세운 그 배경이 어떠했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안니케리스라는 친구가 플라톤의 그 몸값을 20미네를 주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도 그것을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엄청난 규모의 아카데미아라는 건물을 세웠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러면 두 번째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플라톤이 그 시라큐로 갔을 때, 제두 번째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내가 발언하겠다. 그래서 발언했을 때 나는 젊은이들을 나쁜 길로 인도한 일도 없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제우스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자 여러 때리고 살고 뭐 이렇게 하는 인간과 똑같이 섹스도 하고 뭐 이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내몸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라는 거다. 그렇다면 나 같은 의인은 프리타니온은 그때 당시 임금인 페리클레스가 베푸는 그 만찬입니다. 왕이 베푸는 만찬, 거기에 초대받아서 프리타니온에서 임금님과 궁에 있는 고위 관직들과 앉아서 식사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사행이냐, 이거야.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거기 배심원들이 다시 투표했어요. 다시 투표했을 때, 먼저 투표했을 때는 281명이 사형이다 그랬는데 80명이 그 사형시키자는 표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361표가 나와가지고 그거는 추앙형이 안 됩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절대 다수에 달하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플라톤이 돈을 먹고 하고 자기의 몸값을 그 친구에게 보내는데 안 받으니까 그걸 합해가지고 소크라테스를 다시 구명하려고 생각했으나 이미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아서 완전히 세상을 마친 이후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건립하는 데는 한 10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플라톤이 그 아카데미아를 건립하고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로부터 배운 모든 지식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학교기관을 설립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오늘날 박사학위를 받으면 목에다 걸어주는 후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제1회 졸업생을 냈을 때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은 소크라테스를 처음 만났을 때가 운동하고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플라톤이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체력 단련을 위해서 운동하고 나서 샤워를 하고 그 목에다 수건을 걸고 있을 때 소크라테스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몸을 단련했으면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 정신을 단련해라.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강의를 한 겁니다. 그때 자기를 비롯해서 친구들이 목에다 다 수건을 걸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 1회 졸업생, 아카데미아에서 4년간 그 커리큘럼을 마치고 졸업을 했을 때 플라톤이 수건을 다 걸어줬습니다. 근데 그 수건이 그리스 말로는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스콜레가 수건입니다. 그래서 그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출발해서 스칼라. 스칼라라는 것이 학문한다는 뜻이죠. 스칼라십. 장학금을 준다. 그 스칼라십입니다. 그 스칼라라고 하는 그, 학자다. 저 사람은 스칼라다. 학자다. 스칼라십. 장학금이다. 그런 그 원어가 그리스 말로는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스콜레에서 스칼라라고 하는 영어로 변해서 스칼라가 됐습니다. 그것이 그리스의 원어로는 몸에 그 수분을 닦는 수건입니다. 그 수건을 목에다 걸고 소크라테스로부터 강의 들었던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 1회 졸업생에게다가 플라톤이 모두 다 수건을 걸어줬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돼서 오늘날 박사학위를 하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목에다 후드라는 걸 걸게 된 그 유래가 플라톤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크라테스의 죽음 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철두철미하게 원형론 이데아론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이데아론에 대한 그 제일 처음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자기 확신을 이야기한 책이 파이돈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혼이 불멸한다. 그거는 불멸하는 논리는 원형론입니다. 그 영혼의 원형, 원형은 무엇이냐? 죽음을 배제하는, 죽을 수가 없는 불멸의 존재로서의 영혼이 그것의 원형이다. 이데아, 영혼의 이데아는 불멸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파이돈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에 걸친 플라톤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실에 좀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데 좀 방해가 되었을 겁니다. 좀 발자국 소리나 사람들 목소리가 나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막 현장 감각이 있는 데서 플라톤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